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다. 쌀이 좋기로 유명한 당진이지만 이곳 백성리 마을에는 쌀 이외에도 입소문이 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매실인데요. 우리 여기가 1년 농사를 지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매실 고추장. 매실액을 넣어 담근 고추장입니다. 아주 빨갛게 제대로 익었는데요. 매실 덕분에 매콤달콤 감칠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농사 지었고 그걸로 우리 마을 금마시는 분들이 매주로 쓰고 장을 갈르고 숙성시키고 그렇게 출자하고 투자해 놓는 그런 마을 공동체예요. 이곳 주민들은 2011년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농산물의 출하, 가공, 수출 등을 같이 하기 위해 5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만든 조직을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총 58가구가 조합원으로 함께하는 이 마을에서는 특산물인 매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입맛 돋우는 매실 장아찌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농산물을 안정하게 판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익이 남는 거는 출자 한금의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재투자하는 거니까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조합원 전부 마을 주민들이다 보니 대부분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며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마을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과.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말려갖고 좋은 창고에 저장을 놨다. 1년 내 튀겨요.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이런 식으로 한과 반대기라는 것을 만듭니다. 한과를 튀기기 전 단계를 말하는데요. 유독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가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판매해가지고서 그걸로 하기 때문에 믿고 저 수입 거 같지 않아서 맛이 좋고 이럴 거니까 잘 되더라고요. 마을에서 직접 농사지은 찹쌀로 만든다는데 이게 그냥 한과가 아니고요. 이건 역시 매실을 이용한 매실 한과입니다. 한과 겉면을 촉촉하게 적시는 이 조청이 매실 조청이라고 하는데요. 엿기름과 매실액으로 조청을 만들어서 지역 특색에 살린 효자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고요. 집에 노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늙음하게 이런 데서 용돈 벌어 쓰고 같이 웃고 재밌고. 평균 연령 70세가 넘는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하니 즐겁기만 하다는데요. 쓸어 널었다. 야중에 반찬이 좋다고. 그냥 해.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엔 뭘 심고 계신 걸까요? 가지요, 가지. 가지 심으시는 거예요? 네. 체험은 밥반찬. 밥반찬이요? 체험액이 얼마나 많은데요? 체험 활동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만 해도 매년 만 명이 넘는데요. 이제 슬슬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솔직히 힘들어도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잘 저기 하고 있어서 잘 버티고 이제 일거리가 이제 점점 지금부터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잘 돼요. 저도 화이팅하죠. 건강하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전통의 명맥을 잇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냄새를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냄새에 이끌려 찾아간 곳. 고소한 냄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떡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래떡을 아침부터 계속 뽑아내고 있었는데요. 맛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두꺼운 스파게티 하는 거예요. 갓 뽑아낸 가래떡은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먹어야 제맛인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와, 이만큼 크게 주셨어요. 이거죠. 영농조합법인인데요. 방앗간인 줄 알았던 이곳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떡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떡을 콕 집어서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전통 고조리서의 제품들을 전부 우리 농산물로 재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헌에 따라서 400여 가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재현한 떡은 거의 한 4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상품화하고 그것을 다시 살려서 현대에 맞게 지금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손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일 없을까요? 뭐 그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준비했죠. 이게 뭐예요? 재료 구하러 가려고요. 갑자기 재료를 찾아 어디론가 가는데요.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재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게 다 쑥이잖아요. 여기는 이거 다 쑥 맞아요? 네. 지역에서 재배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 외에도 이렇게 마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쑥천지. 또 캐고 하면서 재료를 구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 마을 어르신들한테 쑥을 이제 이런 좋은 장소에서 잘 캐다 주시면 제가 수매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같이 구맛이 하는 거죠. 이제 힘들게 키운 쑥으로 뭘 네. 만들어 주실 건가요? 600년 역사에는 유일하게 단 하나의 떡이 쑥구리 단자입니다. 뭐라고요? 쑥구리 단자. 쑥구리 단자. 네. 이름도 생소한 쑥구리 단자.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떡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요리제법에도 기록돼 있는 쑥구리 단자는 이렇게 찹쌀과 쑥으로 반죽을 만든다고 합니다. 반죽 안에 들어가는 소는 기본적으로 팥이 들어가는데요. 더 풍부한 맛을 내기 위해 잣, 호두 등 견과류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요. 팥소는 적당한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갖고 와서 네. 가운데다가 소를 딱 넣고 얘를 당겨서 얘하고 잡아주고 또 얘를 당겨서 얘하고 잡아주고 해서 팥소를 넣은 쑥떡도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계. 커피 팥고물에 떡을 대굴대굴 굴려주면 완성인데요. 안에 견과류가 쏙쏙 들어있어서 건강은 물론 씹는 재미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쑥향이 쏙쏙 들어왔어요. 네네네. 왕의 탄신일에 빠짐없이 올랐던 떡 중에 가장 귀한 궁중떡이었다는 두텁떡. 그 두텁떡을 설기로 재현해내는 등 전통떡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입품에 비해서 좀 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존속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제품을, 저희 국산 제품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우리 마을 경제는 우리가 살린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함께 성장하는 마을 주민들. 앞으로도 응원합니다.